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에서 환경성 질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저는 대기 중 미세먼지나 제조 난화물질 등 환경 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해물질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만성 질환의 원인을 세포와 동물을 이용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권유를 하셔서 저도 이제 면역학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 그래서 36대 면역학 교실에 들어갔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우리는 미국 면역학회에서 오랄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졸업을 시킨다 라고 하셔가지고 거기 포스터장에서 저도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풀타임으로 변경을 해서 면역학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 기법이라든지 원리를 익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고 결국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순수한 그 면역학이 아니라 면역 독성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경여대 독성학 교실에서 1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거친 후에 박사 과정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독성학 실험실로 옮긴 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 받은 숙제가 대기 중 미세먼지와 뇌졸중 및 폐암의 연관관계를 풀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중 미세먼지를 모으기도 하고 성분도 분석하고 독성평가까지 모두 하게 되었고 만약 제가 제조 난화물질을 접하기 전에 대기 중 미세먼지의 생성이나 발달 과정 그리고 노출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다면 그에 앞서서 면역학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조 난화물질의 독성 기전을 파악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학문을 쌓아온 정통학자는 아닙니다. 제가 연구 생활을 하면서 들은 말 중 기억에 남는 말이 어그레시브하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다 보면 때로는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집스럽고 공격적이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과학기술 정책 기조하고 또 맞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뚝심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뚝심을 믿고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리고 옆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학문적 동료들이 있다면 흔들릴 때마다 평정심을 찾고 밀고 나가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을 지금 제일 큰 소망이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건데 제 아들이 저한테 아주 큰 숙제를 줬어요. 이제 요새 하도 미세먼지가 날리니까 미세먼지로부터 자기를 구할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와도 되니까 그것만 해결하라고 앞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는 잘 모르지만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경험과 기술 그리고 학문적 지식이 그 누군가의 건강이나 아니면 어느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연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제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딱 3년만, 정확하게 3년만 앞이 안 보이더라도 어떤 목표가 안 보이더라도 딱 3년만 다 끊고 한번 미쳐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자기 목표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좀 보일 테니까 그때까지 정확하게 저 믿고 딱 3년만 한번 미쳐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